주말 시간 이용 덜 추하는 날입니다. 아우스미 농원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서부터 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우스미 농원입니다. 날씨는 좋고 또 연초로기로다가 잎사귀들이 연초기로다가 되니까 엄청도 좋아요. 봉선화꽃서부터 연초록의 실록의 나무들이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요즘 이제 칸나꽃이 피기 시작해. 칸나꽃이 피답니다. 벌써 1분이 지났죠. 항상 3분만 찍는다고 그래도 저는 찍다 보면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나 시간이 흐른답니다. 지금 신랑은 열심히 벌초하고 나는 하이니콘 모든 올해도 사천지를 떠났습니다. 아우스미 농원에는 그래서 하이니꽃이 많습니다. 지금 풀 깎는 자리는 하이니꽃 정상 뒤에 풀을 깎고 있습니다. 벌초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길부터 동산, 밤나무산, 동산, 산소 올라가기 전 올라가는 길 풀 깎고 있고요. 나는 이렇게 정원 가꾸기랍니다. 여기 할미꽃 모종 은근히 숫자가 4,000개이지만 정말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날씨는 엄청 좋죠. 나무들도 예쁘고 나무들 전지는 전지와 전장은 다 바오세미 농원의 주인이 해주는 거랍니다. 주인이 우리 신랑이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잔대꽃도 있고 올해 요렇게나 제가 할미꽃 씨앗 뿌려가지고 직접 씨앗 뿌려가지고 발아댄 거 싹댄 거 이렇게 50공 트레이에다가도 해놓고 또 9cm 포트 화분에다가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다할리아꽃 구경하세요. 요거는 다할리아꽃인데요.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와, 벌써 3분이 지나갔네요. 누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요렇게 영농일지기 때문에 텃밭 농사 영농일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상을 올린답니다. 할미꽃 모종 많죠? 여기가 쭉 할미꽃 모종이었어요. 해바라기꽃, 여기 해바라기가요 한 2m 정도 자랐는데요. 와, 이제 집에서도 할미꽃도 보고 해바라기꽃도 보고 다할리아꽃도 보고 더덕꽃도 보고 수국꽃도 보고 요거는 부추꽃이고요. 부추꽃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잔대꽃이고요. 요거는 수국이고요. 수국꽃도 제법 예쁘답니다. 요거는 가지고요. 가지도 주렁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여기는 아사기꽃이고요. 아사기꽃을 20개 심어놔가지고 실컷 따먹고요. 요거는 가을오이 심어놓은 거랍니다. 더덕꽃 구경하세요. 여기가 더덕꽃을 쭉 심은 자리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그런데 요즘 가을철 되면은 벌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말벌서부터 꿀벌서부터 말벌 땡벌서부터 옷벌서부터 벌들이 엄청 많아요. 요 더덕꽃 속에도 벌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있답니다. 더덕꽃에는 유난히 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요 꽃은 노랑색은 다할리아 꽃이고요. 지금 저 반송나무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벌초를 한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벌초하는 거. 그리고 요 더덕꽃도 요렇게나 구경하세요. 예쁘지요? 핸드폰 들고 요렇게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배룡나무서부터 목베기룡서부터 요거는 지금 잣나무예요. 잣나무가 100년도 훨씬 지난 잣나무가 엄청도 크고요. 더덕꽃은 보면 볼수록 예쁘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 여기는 야생 더덕 심어놓은 텃밭이고요. 텃밭에다가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는 텃밭 농사 영농일지 하루하루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랍니다.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밤나무도 많아요. 밤나무도 만약에 죽게 되면 매까맣게 죽을 텐데 나 먹을 만큼만 쇽 죽고는 안 죽는답니다. 벌초하는 날에 이렇게 텃밭 농사 이거 직접 제가 갖고 와주는 거예요. 하얀색 보였죠? 이거는 도라지랍니다. 도라지가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하얀 백도라지가 많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보이는 거는 은행나무서부터 밤나무서부터 쭉 보이고요. 바오세미 농원에 제일 많은 나무들은 주먹나무. 주먹나무가 엄청 텃밭에 다 주먹나무 심어놨어요. 그리고 텃밭에 내가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야채거리들을 다 심어놓는답니다. 여기 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나요? 여기는 가지 주렁주렁 달려있는 텃밭인데요. 여기에 온갖 야생화 꽃들을 다 심어놨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건 수국인데요. 사진에서는 예쁘게 안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벌써 7분이 지났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시골집이고요. 나의 힐링 장소랍니다. 나팔꽃서부터 꽃잔대서부터 꽃잔대꽃 요거가 꽃잔대꽃이랍니다.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 앉이고 노래도 부르면서 여기는 봉선화인데요. 텃밭에 봉선 요거는 장미고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색상은 다 있답니다. 장미. 장미는 사계절인지는 모르지만은 봄에서부터 5월달서부터 꽃피어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지금까지도 피고 그러니까 피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좋죠. 바오세미 농원에 엄청도 이렇게나 좋답니다. 노래는 못 부르면서 영상 찍으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말 노래는 못 부르는 요거는 아사기꽃이에요. 정말 노래는 못 부르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노래를 부른답니다. 수국꽃도 구경하면서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는 유행가는 한 곡밖에 몰라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요 노래 한 곡밖에 모른답니다. 원래 노래를 못 불러요. 사진 찍으면서 노래 한마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핸드폰 이루다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보리 아시오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여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뱉고 어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상상할 곳이에요.
상사하권 요거는 예쁘죠.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할미꽃 모종 쭉 한 거 보면서 찍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2절. 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회해 눈물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단 말 하지도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 누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선 웃어버리는 남잔 다 그래. 노래도 한마디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이제 12분밖에 안 갔습니다. 와, 찍을 거는 많고. 요거는 칸나꽃이에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칸나꽃. 예쁘죠? 칸나. 제가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노란 상사꽃 있는 데로 갈 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 건 또 소나무도 많답니다.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어떤 건 40년 백 키웠고, 어떤 건 50년 키웠고, 요거는 더덕꽃이에요. 더덕이 소나무 타고, 이렇게 쭉쭉 빵빵 올라가면서 더덕꽃을 예쁘게 핀답니다. 이제 노란 상사꽃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 상사꽃 구경하세요. 우리 집에 상사꽃이 분홍색도 많고 노란색도 많고 그런데 요 꽃은 노란색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요게요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한 구근 하나를 키우다 보면은 엄청도 많이 가만히 퍼져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엄마 사진 그래서 바오세민 농원에는 청원과 꾸기를 하는 거랍니다. 까미야 가만히 예쁘죠? 있어. 쭉쭉쭉쭉 쭉쭉 빵빵하게 정원 가꾸기 하는 바오세미 농원 힐링 장소예요. 가끔씩은 고기도 구워먹고 소나무 솔향기 맡으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토요일이면 이렇게 성모성 천번 바치기도 한답니다. 천번 바치기에 얼마큼 걸릴까요? 아마도 2시간은 걸릴 거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요거는 다육이꽃이에요. 다육이에요. 다육이. 선인장 중에서 다육이 키우면은 키우기도 쉽고 자고 이렇게 심으면은 잘 자라고 그런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벌초하는 날에 영상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벌초 다 해놓으면은 다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라가는 길 이렇게 예쁘게나 깎아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풀들 보이죠? 그거 예초기로 조금 있으면 다 깎을 겁니다. 상사꽃도 구경하면서 바오세미 농원에 나 말 너무 빠른가? 빠르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천천히 해야지 되는데 이제 3분만 더 찍고 끊을게요. 벌써 15분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핸드폰이에요. 저는 컴퓨터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사진을 찍는답니다. 요거 백도라지 보이죠? 백도라지, 보라색도라지. 여기에,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에요.
할미꽃 동산이 바로 집 위랍니다. 보이는 건 창죽나무서부터 지팡나무서부터 여기 이제 풀 깎을 거예요. 나중에 이 위에 영상 올리는 거는 아마 풀이 샥 사라져 있을 거랍니다. 여기 지금 깎고 있거든요. 벌써 하는 날에 영상 찍으면서 제가 벌써 15분이 지났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그리고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농원 가꾸기이고요. 날씨도 엄청 좋고요. 오늘은 2022년 날짜를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지금 영상 찍었다고 그러는 바랍니다. 2022년 8월 20 토요일 바오세미 농원 벌초하는 날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창죽나무도 많고 풀 깎는 소리 들리죠? 상사하 꽃도 많고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 야생화 꽃들이 엄청도 많답니다. 여기는 할미꽃 동산인데요. 여기 이제 다음번에 영상 찍는 거는 여기가 풀이 다 싹 사라져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풀 예초기로 풀 깎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17분 동안이나 찍었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가 하루하루 영농일지로 텃밭 농사 쓰는 거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2년 8월 20 토요일 벌초하는 날 바오세미 농원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길다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조회수는 아마 두 번밖에 안 나올 거랍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시골집이고요. 장덕리 시골집이랍니다. 영상 끝. 끝났다. 17분 24초. 17분 24초.